안녕하세요. 오늘의 작업을 마칩니다. 이만큼이 났답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이틀 정도 요렇게 그늘에 말렸다가 고추 건조기에 들어가는 거랍니다. 요게 아마 엄청 두만이 떴을 거랍니다. 아, 요쪽에도 이렇게 쭉 떴습니다. 보세요. 이만큼이나 많이 떴나. 오늘의 작업. 요렇게 이쪽도 보세요. 요렇게나 많이 떴습니다. 엄청도 많이 떴습니다. 향부 여기를 그렇게 많이 떴어요? 그리고 나서 집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. 여기가 언니네 집인데요. 엄청도 예쁘게 언니 영상 찍고 있어요. 향부가 엄청 많이 떴는데 요렇게나 예쁘게 있습니다. 일 작업 마치고 올 언니네 집에서 일 마치고 요렇게 집을 찍고 있습니다. 엄청 예쁘죠? 그리고 여기 7연화 7가지 꽃이 핀다 그래갖고 7연화 꽃 엄청도 예쁩니다. 여기요 보기보다 엄청도 예뻐요. 그리고 여기 토마토가 주렁주렁주렁 있던 자리를 토마토 뽑아버리고 이렇게 배추 모종을 해놨습니다. 엄청도 잘 났습니다. 김장 배추 모종이랍니다. 와 대박 이렇게 많이 나. 그리고 뜰에 이렇게 상추서부터 엄청도 잘 갖고 놨습니다. 보세요. 뽑아서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피는 국화가 있고 떡하니 와 대박 언니네 집을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. 뒤란을 가볼까요? 뭐가 있나? 와 대박입니다. 소나무도 예쁘게 갖고 놓고 와 이쪽에도 이렇게 소나무가 예쁘게 돼 있고 항아리서부터 쭉쭉쭉쭉 와 오이도 주렁주렁주렁 노각 좀 보세요. 주렁주렁 이쪽에 고추도 주렁주렁 와 대박입니다. 그리고 단감나무에도 감이 주렁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. 와 완전 대박 대박 대박입니다. 형부 왜? 와 엄청도 예쁘다. 쫙 하고 와 장미꽃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의 크라이막스는 요 꽃이랍니다. 엄청 예뻐요. 요렇게나 예쁘게 완전 요렇게 예쁘게나 피어 있습니다. 7년아 꽃 제가 이제 와 엄청도 예쁘답니다. 그리고 여기를 볼까요? 과일나무도 봉지봉지 이렇게 써놨습니다. 와 개복숭아도 있네요. 개복숭아도 이렇게 있고 와 대박 나무들도 예쁘고 조경들도 예쁘고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? 이쪽에도 와 대박 이렇게나 예쁘게 해놨습니다. 언니 내가 사진 찍었어요. 고추 닿았다고. 미나리 좀 보세요. 여기에다 또 미나리를 심어놨는데 이렇게 미나리 싹이 예쁘게 자라 있습니다. 와 대박. 형부 내가 고추 따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오늘의 나의 한일 대박 고추 따기입니다. 엄청 많이 땄습니다. 찰칵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